이모! 방구 이모! 우동자를 풀러 붙여주고 짠! 짠! 타라! 타라의 마법카드의 액션! 타라의 마법카드! 타라의 마법카드! 마법카드가 짠 무늬를 넣었어요. 입체로 무늬를 넣었어요. 짠 타라는 일반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펴서 또 그 반대쪽으로도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펴서 지금 여기에 접었거든요. 반대쪽 돌려서 또 이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중심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요. 이 반대쪽도 돌려서 또 한번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또 한번 접어주세요. 네모가 많이 있는데 우선 이쪽 이렇게 한 칸을 접어주세요. 한 칸을 접고 밑에 있는 이 끝부분을 첫 번째 칸에다가 맞추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첫 번째 칸 보이는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상태로 다시 펴가지고 이쪽 위쪽에 이 부분을 또 여기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칸에다가 맞춰가지고 첫 번째 칸 또 한번 접어주세요. 첫번째 접힌 선에다가 맞춰서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서 앞쪽을 볼까요? 이렇게 앞쪽을 보면 길쭉한 네모가 네 칸이 생겼어요. 이 네 칸을 접으려고 지금 접은 거거든요. 네 칸이 생겼으면 네 칸이 필요하고 끝에 필요 없는 한 칸 넓은 거 접어서 양쪽 다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제 타라의 얼굴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뒤로 돌릴게요. 뒤로 돌리면 우회가 이렇게 한 칸 접혀져 있어요. 우회가 이렇게 한 칸이 접혀져 있어가지고 두꺼워요. 더 두꺼운 쪽 말고 이렇게 돌려서 한 칸을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네모, 네모네모가 여기 있어요. 네모네모 그 네모네모를 중심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네모 칸에다가 이쪽도 이렇게 네모 칸이 있는데 똑같이 이쪽도 세모를 만들어 주세요. 세모. 그 다음에 타라의 얼굴 윗부분 이마 부분인데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 접혀있던 선 그대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까지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 반으로 접 뒤를 돌려볼게요. 타라의 얼굴 부분이 만들어졌고 이제 턱 부분을 할 건데 턱은 좀 갸름하니까 여기 접힌 선이 네 칸이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칸이랑 여기 접혀있는 선 이 부분이랑 여기랑 여기랑 대각선으로 이어서 접을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그럼 우선 뒤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접어서 표시를 해두고 이쪽 뒤도 여기 이쪽 뒤쪽도 여기 첫 번째 칸 살짝 표시를 해둘게요.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도 여기 접힌 선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두고 표시를 살짝 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리면 여기 첫 번째 칸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중에서 첫 번째 칸 끝에다가 살짝 표시를 한 다음에 뒤로 돌려서 지금 표시한 그 선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짠 꽃갈 삼각형을 양쪽에 이렇게 턱 부분 뒤로 짠 돌리면 짜잔 타라의 얼굴 완성. 짠 이렇게 두고 이제 펜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얼굴은 완성했고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은 타라의 마크 부분은 색종이로 붙여서 만들었어요. 검정색 쓰는 종이 위에 노란색 잘라둔 거 위에 초록색을 붙여볼게요. 노란색 위에 초록색을 붙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버릴게요. 노란색에 초록색을 붙이고 지금 붙인 거를 검정색에 붙이고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로 테두리를 테두리를 삐죽하게 삐죽하게 삐죽하게
자르고 테두리를 테두리를 검정색을 잘라서 마크를 붙이고 마크를 붙이고 눈도 필요없는 검정색 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검정색 종이에다가 눈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흰색 눈동자 뾰족한 부분도 자르고 눈동자를 흰색 눈동자를 만들어주고 검정색을 눈동자를 그렸으면 검정색 눈동자 흰색을 검정색에 붙이고 검정색에 풀을 붙여서 검정색 펜으로 눈동자, 검은 눈동자를 초록색 부분을 눈동자를 풀로 붙여주고 짠! 짠! 타라! 완성! 타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브롤로 만들어 볼게요. 안녕!